반갑습니다. 창호 종합 기계입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이 휴대용 물구멍 펀치기 B타입입니다. 현재 저희가 일부 이제 설계 변경과 디자인 변경이 되어서 실측 치수라든지 재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외관에서 달라진 점은 없고요. 도색이라든지 내부 설계가 변경이 되었고 기본적인 이제 보통 작업을 이렇게 세워서 하시거든요. 용도는 다들 아시지만 이건 PVC만 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하는 공장에서는 적합하지 않고요. 주로 요즘은 이제 LG나 아니면 영림이나 KCC 군의 이제 AS 팀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AS용으로 적합하다고 보시면 돼요. 현장에서 이제 구멍이 미처 안 뚫린 구멍을 개공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총 높이는 약 320mm 단위로 할게요. 그리고 길이는 보시면 약 250mm가 좀 넘습니다. 밑둥을 재면은 250이 더 되겠네요. 260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폭을 보시면 폭은 약 넉넉하게 봤을 때 한 100mm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작업을 하실 때 실제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작업을 하실 때 창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요 부위가 높이라든지 창 틀의 이제 높이나 이런 게 다 스펙이 다르지 않습니까? 회사마다. 그래서 요거를 궁금해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려도 실제 자재에 맞춰 보려면 구매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은 자재를 보내주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좀 비용이 들어도 택배로 BF 개봉할 자재에다가 매증으로 체크를 하셔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냥 테스트도 다 가능하니까요. 그걸 참고하셔서 자재를 보내주고 치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선 틀에 들어가는 높이 조금 세부적으로 정밀하게 재볼게요. 약 47mm, 46mm, 47mm 정도 나옵니다. 나오고. 이렇게 스펙을 보셨을 때 요 이제 레일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 약 앞에 부분이 20mm 그 다음에 요 폭에서 요 폭까지 이제 들어가는 게 약 55mm 그리고 날장이 들어가는 게 약 30mm 그리고 날장하고 요 공간도 지금 보시면 날 끝지점 꼭지점에서 약 한 15m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 요 보시면 자세히 보이나요? 이게 날은 저희가 지금 이게 기본으로 30mm를 채용해서 꼽아 드렸거든요. 작동을 한번 해볼까요? 전진 스위치 전진 부드럽죠? 후진 갑니다. 개공된 걸 보시죠. 밑부분 깔끔하죠. 이게 30으로 지금 타원형으로 개공이 되거든요. 안쪽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착을 하신 다음에 보시죠.